돈가스 먹어볼까? 7단으로 겹겹이 쌓은 돈가스. 치즈 흘러내린 거. 고기 치즈, 고기 치즈. 안 먹어봐도 벌써 맛있어. 돈가스.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. 돈가스 장을 보고 있는데요. 제로가 있어서 한번 사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어머 왜 너무 장난이야? 야 이거 뭐야 막 아 진짜 말이 없어졌어. 얘는 아까 먹었을 때 이게 몽쉘이야? 그냥 모양만 카피한 느낌이고 그냥 맛이 아예 달라. 카카오인데 그냥 그 진한 카카오 향만 나고 뭐 크림처럼 부드럽고 그런 맛은 없어요. 그냥 요거 맛있는 맛으로 먹을 수 있어. 응. 맛은 있었어. 근데 이 몽쉘이 붙어서 맛없는 그것도 만들죠. 아 몽쉘 근데 오랜만에 먹어요. 진짜 맛있네. 치즈 스틱. 야, 이 엄청난 비주얼. 치즈 맛이 진짜 강하거든요. 치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고 뭘 뿌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. 일단 김치 시즈닝, 핫소스, 케첩, 그리고 튀김 닭소스 한번 하나씩 뿌려 먹어볼게요. 일단은 제일 좀 약할 것 같은 시즈닝 먼저.
김치 시즈닝 일단 어울려요. 이건 안 어울려요. 고추장 맛이 너무 세게 나. 살라미 소세지 한번 먹어볼게요. 와, 근데 비주얼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이야. 도둑이네. 얘가 오히려 그 햄에 약간 살짝 새콤한 맛도 들어있는 것 같고 감칠맛이랑 뭔가 그 특유의 풍미가 있어서 잘 어울리는데요? 그리고 혹시나 이게 짤까봐 제가 이거 아기 치즈를 했거든요? 괜찮은데요? 얘는 그냥 케찹 찍어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? 감칠맛은 어울리는데 짜. 어, 짠을 안 했네. 와, 치즈 흘러내린 거 봐. 케첩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. 빨간 게 맛있어. 진짜 맙도둑이에요. 되게 스팸 먹는 느낌 나거든요. 뭔가 신기한 거 먹는 느낌이라 괜찮은 것 같긴 해요. 맛있긴 한데 얘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8,000원 정도 든단 말이죠. 근데 맛만 보면은 스팸을 먹... 아,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얘를 모짜렐라 치즈가 들어간 체다 치즈로 했거든요. 그랬더니 입에 너무 붙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체다 치즈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
짠! 이거 햄도 괜찮은데 약간 육전용 소고기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돼지고기도 돼지, 치즈, 돼지, 치즈 이렇게 해서 싹 구워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잘 먹었습니다.